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백을 완벽히 잡는 수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백이 끊어져 있는 수가 있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읽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는 수는요, 요 단수가 선수라, 이거 안 되겠죠? 이거는 패가 되겠습니다. 패가 되면 실패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칸 뛰는 수는 어떨까요? 이것도 선수라 여기 젖혀버리면 이거 여기 놓으면 이을 수가 없죠. 그렇다고 이쪽에 두는 수도 끊고 여기 끊어야 될때 이렇게 단수쳐서 요한 점만 잡자 그러면은 이것도 실패가 됩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럼 이쪽에서 단수 치는 수는 이두 점을 살릴 수가 없죠?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침착하게 잡는 수는요, 바로 자, 요 수입니다. 요렇게. 요 수를 두면은 이게 암만 선수라 요렇게 놔도 백이 자충이 걸려가지고 여기 단수 쳐야죠? 따면은 여기 단수를 못 칩니다. 그래서 자충으로 깔끔하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착하게 이렇게 차렷하는 수가 이 백을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단수 안 치고 다른 수는 여기요? 네, 마찬가지죠. 어차피 이거 단수를 쳐야 되는데 여기 먹여 쳐도 따면 요거 단수를 못 치죠. 그래서 이렇게 침착하게 내려 쓰는 수가 자충을 이용해서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 다른데 안 되겠죠? 여기 놓으면 뭐 요렇게 놔도 안 되겠죠? 이렇게 놓으면 옥집이 되죠? 이건 요 수로 백이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런 수를 하시면은 백을 완벽히 잡는 수가 되겠습니다.